네, 지정학적 중간국의 외교 비교연구 현재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마지막 네 번째 시간에 이제 두 번의 발표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발표자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최경희 선생님이십니다. 인도네시아 지정학적 중간국 외교 전략 세 번의 지정학적 단층대 충돌과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최경희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저는 이제 이런 제목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어, 좀그 지정학적 단층대라는 이 개념 자체가 저에게 익숙한 개념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작년에 이제 이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면서. 어, 지정학적 중간국이라는 개념으로 인도네시아 외교를 이제 이러저러하게 고민해보게 됐던 계기가 있어서 너무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어, 지금 국가 간의 이제 관계가 굉장히 긴밀해지면서 그리고 또이전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외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일종의 1991년 소위 말하면 그 소련이 무너지고 아, 탈냉전, 자유화, 민주화, 글로벌화, 소위 말하면 1991년 이후의 지금의 30년 체제라고 얘기하는 이 국제 정치에서 있어 굉장히 중요한 이 흐름에 있어서 뭔가의 이 지구적 패러다임이 변화를 해야 되는데 잘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 미중간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이 충돌이라는 것도 사실 우리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이 딜레마 속에서 뭔가 해결의 문제들이 쉽게 나타나지 않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 다음에 최근에 그이 미국 애틀란타에 그 한인들이 총살을 당하는 우리가 그것을 목격하면서 사실 이 트럼프의 미국 때리기, 그리고 피, 트럼프의 이제 아시아인 혐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국내 정치에서 이렇게 발현하는 거를 보면서 이 좋은 국내 정치와, 그러니까 좋은 국제 관계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상호 긴밀하게 연관되고 있음을 우리가 목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 굉장히 오랫동안 강대국 중심의 이 국제 질서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지정학적 중간국이라는 개념이 이 이론적 실천적인 그런 고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준비를 하면서 그렇다면 지정학적 중간국이라는 개념은 조금 더 논의를 굉장히 복잡하게 전개될 필요가 있다. 아, 왜냐하면 새로운 대안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 이게 페이지 넘어가는 게... 물로 넘기는 거죠. 아, 네, 어 아, 이걸로 하는 거군요. 예. 어 아, 그래서 저는 이제 그이 글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 아, 지정학적 중간국의 이론적 기초라고 하는 거를 좀이 장에서 고민을 좀 해봤고요. 그다음에 어 아, 지정학적 단층대라고 하는 이 충돌이 인도네시아에 있어서는 세 번이 있었다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근대의 독립국가로서 탄생하는 과정에서 제국지적인 네덜란드와 일본의 충돌, 그 다음에 냉전체제에서의 충돌,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흐름의 과정에서 인도네시아가 대응했었던 양상들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거고 이 흐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첫 출발이 바로 독립의 과정. 이라는 거죠. 지금 왜 우리가 이제 중,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는 어쩌면 잘 진행됐던 태국의 1992년 이후에 15년. 그 다음에 싱가포르가 약간 규모가, 사이즈가 커지면 인도네시아처럼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죠. 과연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중간국 외교를 지금 현재에도, 미중간에서도, 아, 제가 이제 만약에 그런 걸 썼는데요. 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라는 그 근저적인 이유가 바로 독립의 과정에서 어떤 국가를 만들어내느냐라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양제국주의 힘을 넘어서는 전략, 이 초월 전략이라는 표현을 써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냉전체제에서는 두 정부가 실제로 존재하죠. 수카르노와 수아르토. 전혀 이질적인 이두 정부가 냉전체제를 관통하면서, 아, 이게 이, 이, 인도네시아의 외교의 기본적인 어, 틀, 균형 전략, 그다음에 비동맹 노선이라는 균, 아, 특화 전략, 그다음에 또 하나, 음, 이 아세안이라는 제도화 전략 이런 것들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민주화 이후에 인도네시아가 아, 이 1998년 민주화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2000년대 이후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다자주의적인 이 복합 외교를 할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됐다라는 흐름에서 그를 전개했습니다. 음, 제가 이 조금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미얀마 사태가 주는 충격은 아세안에서 엄청 크다라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어, 지금 심각한 상태인데 아세안이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의 그 현재의 맹점이기도 하고요. 근데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이제 3월 2일 날그 아세안의 비공식적 외교부 장관 회의를 해서 스테이트먼트를 냈죠. 그런데 사실 실효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사실 인도네시아가 2월 말에 사실 그 미얀마 군부하고 그다음에 시위 세력과의 중재안을 얘기를 했었어요. 일종의 아, 어, 미얀마 군부는 어~ 이 쿠데타의 정당성을 선거에 대해서 걸고 있잖아요 선거가 부정했다 <laughs> 근데 이제 미얀마 시위대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충돌을 팡팡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인도네시아는 재선거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양쪽 다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이제, 미얀마 잘 아는 선생님께서, 그건 너무, 어, 미얀마의 시위대가 받아들이지 못할 제안인 것 같다. 사실 그래서 2월 말 이후에, 어, 조금, 어, 지금, 이제, 약간, 봉착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미얀마 사태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아세안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현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것이 첫 번째 우려라고 하는 것들이 현실화됐어요. 왜냐하면 국내 정치가 매우 불안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세안이 최근에 느끼는 안보의 위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얀마가 군사 끝에다가 일어났고 두 번째 위협이 뭐냐면 이게 바로 강대국의 대리자가 될까 봐즉 아, 강대구의 이해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미중각이 개입하면서 아세안 중심성이 깨질까봐, 라고 하는 그 우려가 사실 이 미얀마 사태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태국도, 캄보디아도 필리핀도 정말, 어, 이건 내정, 내정의 문제야. 내부의 문제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 이번 주였어요. 이번 주에 그 이제 조코이 대통령이 2월 말에 제기를 했었던 그, 이제, 중재안을 처 해결, 버리고, 다른 해법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아세안 의지한국인 브루나이, 그 다음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라고 볼수 있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게 네개 국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실질적인 셔틀 외교를 하고 있고, 우리가 그런 걸잘 알고 있잖아요. 음, 저물좀 주시래요. 그 왜냐하면 인도네시아의 내정 불간섭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인도네시 아세안 아 아세아 내에서는 죄송합니다 저기 막 목이 마르네요. <laughs> 아세안 내에서는 어 아, 건설적 개입이라고 하는 아, 외교 전략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미얀마의 그이 군부를 이행시키는 데 있어서 아세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었고 그때 이제 아세안 사무총장인 피추안이라는 사람이 컨스트럭티브 어, 인게이지먼트라고 하는 건설적 개입이라고 얘기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세안에도 내정 불간선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민하는 단계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이거를 아세안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주도성이 인도네시아에 있다는 거죠. 어 이게 어, 제가, 이제, 우려하는 바로 그 상황에 대한 도래. 어, 지금, 싱가포르 아이시스 그, 유습 이삭 인스튜트, 굉장히 유명한, 이제, 싱가아 아세안 연구소 내, 아, 동남아 관련된, 거기에 이제, 아, 동남아 센터에서 우리 보고서가 나오는 걸 알잖아요. 2019년부터 보고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는, 아, 작년에 보고서가 처음 나왔을 때, 가장, 안보적으로 위, 위협적인 게 뭐냐 이게 바로 국내 정치적 불안정성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게 미얀마였어요 이게 첫 번째 우려했고 두 번째가 바로 이게 아세안이 주요 강대국들의 경쟁 지역이 되는 것 대리자가 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 상황에서 아세안이 아세안 중심주의를 갖고 미중간의 소위 말하면 핵징 전략을 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세안의 목표라면, 이이 미얀마 사태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냐 안 가느냐 하는 것을 매우 보여주는 거고 그런 면에서 인도네시아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매우 중요. 왜냐하면 이것은 인도네시아가 이 지역과 전체를 움직였었던 외교의 하나의 그 태도이자. 방법이자 결과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도네시아 과 과연 이런 그세 번의 지정학적 단충대 지금의 국면에서 어떤 외교적인 선택을 할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2021년에 올해 나온 건데 이 조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긴장은 올해도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 그다음에 아까 그 다음에, 아, 까그 싱가포르 사례 얘기를 했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어, 이거요. 그, 왜냐면 미중 간의 갈등이 있었어도 이게 친중국적인 국가냐,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친미 국가자라고 얘기에 따라서 이 위험도를 인식하는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라오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약화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싱가포르 사례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중국은 이거를 쪼개면서 들어갈 거다. 미국도 그럴 거다. 그런데 이거를 방어하려고 했던 것들이 아세안 내부의 문제의식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 도마 위에 올라왔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이 매우 중요한 국면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인도네시아의 외교도 시험 대에 오른 것이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정학적 중간국이라고 하는 이 개념,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것을 이론적으로 굉장히 확보를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는 어차피 지정학적 중간급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지정학이라고 하는 그 뭔가로부터 연결성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정학이 나온 게 19세기 말 그러니까 는이 지리적 요소와 힘이라고 하는 상호 관계 속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유럽 중심의 대서양의 패권, 그 다음에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세계 지배 전략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이거를 전통 지정학에서 설명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우리가 지금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그 부분은 바로 A return to geopolitics 라고 하는 신, 그러니까 지정학의 기환이라고 하는 측면에 2014년에 처음 언급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국제적인 행위자에서 중국, 러시아, 이란, 이런 같은 새로운 행위자들이 등장하면서 세계 질서의 힘의 변동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 이것이 신지정학 또는 복합지정학, 탈지정학의 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흐름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에서 이 비판 지정학과 대항 지정학이라는 거. 그러니까 비판 지정학은 기존의 강대국 중심의 지역 질서라고 아 그러니까 강대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설명한 부분을 비판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대항적인 질서를 만들어낸다. 그런데 그거는 입론만 있죠. 어떻게 누가 할 거냐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정학적 중간국 개념은 바로 이 비판과 대항 지정학의 행위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이제, 서, 어, 글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 중간국 외교 전략을 결정하는 요인이 뭐냐라고 얘기했었을 때 앞에 우리, 그, 그러니까 은준별 교수님도 얘기를 하셨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거를 이렇게 좀, 어, 이론화, 그러니까 조건화 해봤습니다. 지정학적 당층대 충돌의 요인이 뭐냐에 따라서 굉장히 대응은 달라진다. 즉, 영토와 주권의 문제인지 또 이게 군사력의 갈등의 문제인지 또 무역 및 금융 갈등, 기술 패권의 문제인지에 따라서 이단층대 충돌의 성격에 따라서 대응은 달라질 수 있다는 라 거고요 중간국의 내재적 요인, 바로 그게 바로 외교 자원을 얼만큼 끌어낼 수 있느냐 독재국가냐, 민주국가냐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지정체 이 중간국이 기존의 양국과의 아, 이 외교관계의 전통이 어떠냐 즉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어땠느냐 그다음에 중국과의 관계가 어땠느냐에 따라서 충돌이 일어났을 때 다르게 양상이 전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제 글에서는 아, 이 중견국 중추국 중간국 개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왜냐하면 뭔가 대안적인 개념에서 대안의 흐름에서 중견국 개념이 많이 나왔는데 그리고 중견국을 보, 분석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고 그런데 우리랑 굉장히 유사성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중견국을 네트워크적인 개념으로 관계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은 어, 차, 그러니까 동일한 지점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결정적인 차이는 이 관계라는 말이 있는 듯한 그러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언어 같기도 하지만 <laughs>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 뭔가 맹탕인 개념이기도 하잖아요 <laughs> 관계가 있다 없다 야, 근데 이 관계적 속성이 뭐냐 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결정적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즉 지정학적이라고 하는 이 구조라고 하는 건이 관계를 설명하면서 매우 중요한 속성이다 라는 그 차이 그다음에 이제 중추국과 이 중경국의 차이는 아, 이 중추국은 행위자적인 측면에서 강조라면 이, 이 중간국은 관계적인 측면에서 행위를 같이 복합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도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외교 전략들인데요, 제가 여기 이제 표를 쓴이 조동준 교수님의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인데 완보 위협에 대한 중소국의 선택이라는 것을 이렇게 매트릭스를 썼죠. 어, 이제 외부의 강력한 세력이 있었을 때이 대응을 포기하는 숨기 전략. 중립화 전략도 있는가 하면 굉장히 편성 특화 유화. 근데 이제 이 교수님이, 우리 조동주 교수님께서 쓰신 이 모든 외교 전략이 다 이제 설명될 수 있는데 이 매트릭스와 우리의 생각의 차이는 뭐냐면 이거는 강대국이 하나라는 거죠. 예. 네. 근데 우리는 지정학적 단층대라고 하는 그측면 이것이 굉장히 차이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글에서는 쓰지를 못했는데요. 음, 그, 최근에 최경준 교수님이 이 미중 사이의 아, 갈등 속에서 동남아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논문을 쓰셨어요. 그래서 A형 국가와 B형 국가라고 얘기해서 2 e 곱하기 2 e, 매트릭스 안에서 균형, 해칭, 중립, 편승 전략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넘어서는 제도화 전략이나 특화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결, 결, 어, 이제 시간이 되면 이두 개의 프레임을 갖고 종합적으로 해서 중간국 외교 전략의 다칭성에 대해서 어, 설명해 볼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세 국면은 그리고 각각의 대응의 전략에 대해서 논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따로따로 챕터를 했는데 오늘 발표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지정적 당층들 충돌이라고 하는 첫 번째 국면이 바로 네덜란드와 일본이라고 하는 제국지 충돌인 거죠. 어, 아시다시피 이제 이 네덜란드는 1605년에 저쪽 여기 이제 여기 향로라고 써져 있는 여기 안본 지역에 포르투갈이 이미 들어와 있었는데 포르투갈을 제치고 안본 지역에 1605년에 처음 등장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자카르타에 1619년에, 이, 그때의 명칭은 바타비아에 처음에 들어오면서, 아, 1949년에 완전히 퇴각할 때까지 344년을 인도네시아에 영향을 미친 거죠. 그리고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에는, 아, 네덜란드 동인도령이라고 하는 이름만을 갖고 있었던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네덜란드라고 하는 이 엄청난 억압에 이런 것들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이냐는 인도네시아도 굉장히 중요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라는 또 다른 후발 제국주의가 등장을 했었을 때,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수카르노라고 하는 독립운동가는 이걸 타고 넘어가서 네덜란드를 넘어서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예.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여기 이제 이세 번째 그림이 어이진중만어그이 어, 그 태평양 전쟁 이후에 1941년 이후에 1년 안에 어이 인도네시아 전역을 어 일본 어 군정이 다 이렇게 어, 차지하고 있다는 그림입니다. 그중에서도 이어 자카르타의 바타비아, 옛날 말로 바타비아의 이쪽 자바 섬이 이 일본 군정 중에 16부대가 점령했던 지역입니다. 예. 그랬, 그랬을 때 음. 이 요때 측면에서 인도네시아 약간의 그러니까 일본은 어 레토릭이 뭐냐면 아시아의 해방 라고 하는 레토릭이 있었었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모순적인는 식민착취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이중적인 모순적인 정책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인도네시아는 어떻게 했느냐, 독립을 향한 외교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이 독립의 과정과 네덜란드의... 어~ 이제 일본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일본이 (1941년부터) (45년) 그리고 패망 이후에 일본이 나갔지만 네덜란드가 그때 당시에 다시 완북이 두 손을 든게 아니라 다시 어~ 일본이 패망한 거에 어~ 뒤로 이어서 네덜란드가 다시 인도네시아를 식민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는 이 네덜란드와 일본 군정에 대한 독립 전쟁 그리고 네덜란드가 1945년 이후에 다시 들어왔을 었때 혁명 전쟁, 이 독립 전쟁과 혁명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독립운동 세력들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 그리고 독립운동 세력들의 다칭한 그 세력들을 하나로 규합하는 과정에서의 리더십. 저는 이 부분을, 어, 이 글에서는 이 정당성에 기초한, 어... 이, 그, 제국주의 힘을 초월했었던 전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 표현을 합니다. 왜냐면은 독립이라고 하는 거의 가치를 인도네시아에서는 매우 중요시 하겠기 때문인 거죠. 자유로운 독립된 국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인도, 그니까 요 옆에 있는 그림이 이제 16부대 사령관인 아, 히로시라는 사람인데 이수가르노와 히로시가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이, 이 히로시라는 사람이 어~ 이, 이~ 인도네시아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중에 독립운동 사령 중에서 리더십 격인 사람을 만나서 타입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랬을 때숟가루를 만나서 인도네시아 독립을 어~ 언젠가는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어~ 그런데 언젠가는 스스로는 해주지 않았죠 폐망 이후에. 그리고 완벽하게 네덜란드와의 싸움에서 이기면서 이렇게 된 거라는 거죠. 어, 핵심적으로 이그 나머지 그림들은 뭐냐면 인도네시아의 독립 운동의 다양한 세력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 독립 운동의 세력이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공산당은 지금은 이제 주요한 정치 세력이 안 되어져 있는데. 이 독립운동의 과정에서 20세기 초부터 등장했던 세층위가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의 주요한 정치의 흐름을 형성한다고 볼수 있는 거죠. 소위 말하면 저는 우파, 좌파 중에 우파민족주의라는 표현을 이제 어차피 여기도 쓸수 밖에 없는데 지금 초대 대통령인 숟가르노 핫다를 중심으로 한이 이제 우파민족주의가 있고 거기 안에, 음, 그 이제 군대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그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이제 사진이, 어, 스르만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이 그때 당시 1920년대 인도네시아 공산당은 아시아 공산당 중에 최초로 만들어진 동, 공산당이었고, 그때 당시 어마어마한 파워가, 아 어, 있었던 거죠. 다른 당에 비해서. 거기에 굉장히 적극적인 활동가였던 무소라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는, 아무함마디아 나우다트 올라마 그 다음에 이 파르타이 나시오나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이 정당이 숟가루노 핫다가 중심으로 했었던 정당 1927년에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공산당도 만들어지면서 즉 좌우 세력과 이슬람 세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독립 운동의 세력이 있었다는 거죠. 아, 이 다양한 층위들이 네덜란드와 일본의 과정 속에서 사실 여기서 엄청난 복잡한 레포터리도 있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들과의 전쟁에서는 사실은 스카르노는 굉장히 큰 기여를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에 뭔가 이제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지만 일본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 독립의 세력에서 정가 그러니까 뭔가 지, 그러니까 힘이 됐던 게 스카르노라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스카르노와 핫다를 중심으로 한 권력. 이 독립운동의 핵심적인 지지 세력들이 중심이 됐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요. 그런 과정이, 어, 이제 20세기 초부터 독립의 과정까지 쭉 이어지는 것이라고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당성은, 정통성은 한마디도 이제 제국지력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독립의 열망이라고 하는 부분. 제가 이제 아세안 영화제에 한번 했었을 때, 어, 저기, 그, 영화를 한번본 적이 있는데, 인도네시아의 독립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이 시점에서 이제 제 영화화 한 거고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인도네시아의 그, 모나스라는 독립 광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 이제 독립 국가로 만들어지자마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모나스 광장을 만들었었던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건또 48년 이원의 이 부통령이 우리가 독립된 나라로서 이 외교를 어떻게 펼칠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표명을 했죠. 자유롭고 적극적인 독립된 외교를 펼치겠다.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갖고 있는 이 하나의 국가로서의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의 문제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다음에 바로 이제 냉전체제인데요. 냉전체제에서 균형전략을 필수 있었던 첫 번째 디딤돌이 됐다는 거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냉전체제가 등장을 한 거죠. 음. 그, 냉전체제에서, 우리 이제 아까 쭉, 그, 태국부터 시작해갖고, 뭐, 말레이시, 아 말레이시아는 뒤에 되니까요.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이러면서 우리가 해양부와 대륙부의이 냉전의 질서가 좀 다르게 전개됐다는 것을 당연히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륙부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 베트남과 중국과 캄보디아 사이에서 복잡하게 전개되어지는 것들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냉전의 질서라는 것이 대륙부에는 더 강하게 장착이 됐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 그 다음에 해양부 동남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어, 미국 주도에 그 대륙부가 그런 식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의 전략은 해양부로 더 집중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토와 같은 기구, 이 동남아 조약기구라는 시터도 만들어졌고 그 전에 단계에서 동남아 집단 방위조약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었죠. 굉장히 흥미로운 거는 이것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과정에서 인도네시아는 수카르노라고 하는 초대 대통령이 보여준 그 위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의 코넬대학교가 1960년대 66년부터더라고요 인도네시아라는 잡지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 초대에 외교를 했었던 그 관료들의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는 너무 흥미로워. 진짜 균형 전략이에요. 미국 들어와. 일, 소련 들어와. 우리는 이거, 너, 그래서 그 당시 독립 이후에는 당연히 피폐하잖아요. 그 자원들을 다 끌어낼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이 외교를 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균형 전략을 처음 펼쳐서. 그래서 사실 이스가르노가 케네디부터 소련 방문부터 시작해하고 처음 독립된 국가로서의 균형 전략을 엄청나게 활발하게 펼쳤다라는 것이 매우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서 이 장점이 고시기 그 국면에서는 이제 고균형 그 전략이 어디로 넘어가느냐면 우리 비동맹 노선이 나왔던 그 아시아-아프리카 회의 그러면서 사실은 숟가르노에게 좌우의 중심이 있었는데 어디로 좀 많이 가요? 바로 이제 좌쪽으로 좀 움직여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비동맹 노선은 사실은 좌쪽이라고 보기도 어렵지만 그 비동맹 노선 이후에는. 훨씬 더 어느 쪽으로 가느냐? 이그이 그, 사회주의 국가 라인으로 넘어가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이드드 디마크러시 체제 안에서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독립 이후의 균형 근데 이제 비동망 노선이라는 특화 전략을 하고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좌파적인 노선으로 가는데 아까 이제 우리 싱가포르 케이스에서 얘기했었을 때. 때처럼 이 말레이시아 연방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그이 컴플론테이션, 이 대립의 국면에서 전쟁이 막 일어날 일촉 즉발에 인도네시아 내부에 930,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일종의 1945년부터 1965년 20년간 집권했던 숟가르노의 외교 전략이 단순간에 사라지고 수하르또라고 하는 수하르또는 32년간 집권을 했으니까 그부터 시작해서 완벽하게 다른 전략을 가는 거죠 어, 수카르노는 유엔에서 탈퇴를 했는데 수하르또가 되면서 바로 유엔에 가입하고 굉장히 서방 진영과 가까워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저는 균형 전략의 회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가 이 냉전의 체제에서 두 국가, 두 정부를 지나오면서 그런 구도를 가졌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싱가포르 사례에서도 얘기하고 뒤에 이제 말레이시아 사례도 얘기하실 텐데 바로 이 불안정한 지정학적 구도 안에서 지역협력체를 우리 아세안이 탄생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수가르노가 군부쿠트타 이후에 사진 찍은 건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군부는 똑같이 저런 모습이. 예. 그 다음에가 이제 마지막 국면이라는 거죠. 예. 어, 인도네시아 세 번째 지정학적 충돌, 미국과 중국의 경쟁체제라고 얘기를 한 거였었는데, 저는 이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이전에 있었던 두 개의 국면과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어, 왜냐면 이렇게, 그리고, 21세기 외교를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복합외교시대, 복합네트워크, 복합지정학 이런 측면에서. 왜냐하면 군사경쟁, 무역금융경쟁, 기술경쟁, 또 이것은 체제경쟁까지도 가미되고 있는 이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강대국을 복합강대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이 복합 강대국의 지정학적 단층대 충돌도 사실 오바마 시기 때 다르고 트럼프 때 시기 다르고 지금 우리가 직면한 바이든 시대 때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 아 인도네시아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을 제가 이제 또 마지막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어, 제가 인도네시아를 연구하면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러니까 세계가 필요하게 필요로 하는 부분대로 움직일 때잘 움직여준다. 그래서 IMF 외환위기 이후에 인도네시아는 민주화 이행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나름 상대적으로 성공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독립의 정당성, 민주주의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외교를 펼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어, 그래서 저는, 어, 지금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인도태평양, 그리고 1대1로라고 하는 새로운 구상 속에서 이쭉 인도네시아가 추구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게 영대외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라는 부분을, 어, 이제 그래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건 이제 유도연어 정부 때는 어, 이도연어가 그런 얘기를 했죠. 다이나믹 이킬리브리움 디플로머시라고 굉장히 역동적이면서 균형적인 외교 전략을 펼치겠다라고 얘기했고 이도연어 정부 때 굉장히 중요했었던 게 있죠. 그, 리 디마크러시 포럼. 2008년도에 이게 포럼이 만들어서 지금까지 됐고, 사실 이 무슬림과 민주주의가 양립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많은 테마를 갖고 지금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 작년에는 이제 팬데믹 시기에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 이런 것을 작년도 했더라고요. 예, 코로나이라는 시기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일종의 그, 미국, 아 영국이요. 브레시트 이후에 새로운, 전략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영국이 민주주의 국가와의 연대라고 하는 측면에서 외교 전략을 펼칠 때도 반드시 인도네시아가 얘기가 되고 있는 이런 것이 차이고요. 그 다음 밑에 이제 유도노 10년 이후에 조코이. 조코이라는 지금의 현직 대통령의 외교 전략 중에 가장 큰 차이는 해양 강국 건설로서. 해양 외교에 대한 강조점이라고 보고 이게 인도 태평양이라는 해양 지대 안에 해양 세력의 갈등의 국면에서 인도네시아는 이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데 사실 이러면서 이러면서 사실 남중국해의 당사국이 아니었는데 낫두나 해협 이남 아, 그 남중국해의 당사자도 됐죠 그러면서도 놓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분명히 아세안 레벨에 맞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인도네시아 입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기에 복합 강국에 대응하기 위한 복합 외교 전략을 인도네시아가 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리한 를 것이 첫 번째가 아세안 공동체 지역 질서의 고도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까 이제 어 이건 굉장히 쟁점이 될수 있는 건데 이제 싱가포르에 그러니까 토론하셨던 고길건 교수님이 싱가포르나 실제로 이 아세안은 그렇게 중시적일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아세안의 많은 국가들은 어, 일단 아세안 중심성에 기초한 어, 이 arf나 eas 우리가 동아시아 정상회의도. 아세안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강대국들이 들어와서 그 안에서 밸런스를 맞추기로 하는 전략이었기 때문에 아세안 중심성은 매우 중요한 내부에 합의된 외교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아세안 입장 이거 2019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AOIP 굉장히 저기 이제 많이 회자되어지는 인도네시 인도태평양의 아세안의 전략이라는 거죠. 이거의 중심에도 뭐가 있냐면 아세안의 중심의 지역 협력체. 즉 인도태평양의 중심은 누구였느냐? 바로 아세안이었다는 거죠. 거기에 중심이 돼서 이 미중 간의 갈등을 대화와 협력으로 만들겠다라고 정말 최근까지 그 리센룽이 그 포린 오피스에 쓸 때는 아세안 의장국의 경험 위에 기초해서 쓴 거거든요. 그래서 미중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의 외교의 파트너로서 다층적으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선택을 강요하지 않아라라고 하는 것이 아세안 중심성이 고도화의 전략인 거고요. 그다음에 매우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그래도 썰어놨는데 아세안이 깨루 인도네시아 외교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굉장히 고도한 다층적인 외교질서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 원래 있었던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 태평양 포럼, 환인도양 연대, 그다음에 생물다양성 포럼을 위한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연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도 태평양.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의 외교 전략 싱크탱크들은 인도 태평양의 외교 전략의 오리지널리티는 인도네시아고 EAS를 중심으로 한2.0 버전이 인도 태평양의 아세안 버전이라고 이렇게 늘 지금 현재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슬림 국가들과의 큰큰 오랫동안 연대 전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자카르타 포스트 보니까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인도네시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이 모더레이트 이슬람을 중심으로 한 긴밀한 외교 협력을 하겠다. 이건 왜냐하면 조코이가 그렇게 등장을 할때 이기 정부 등장할 때 해안 강국은 일기고요. 이기 등장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무슬림 국가들과 서방 세계 데디터 중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었고 이 사우디 아라비아의 굉장한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바로 이제 이 다층적 외교 전략의 한 표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중견국 외교 전략도 당연히 인도네시아가 구사하는 거고 한국이 제안했던 믹타에서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그를 매우 중시했기 때문에 어떤 국가들도 독립된 국가로서 액터로 등장해야 된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늘 항상 두 국민, 두 국가, 그 지역이 독립된 주권 국가로서 정말 이 트럼프 시기 때도 얘기를 유엔에서 조코위가 연설을 할 정도로 그 중심 그다음에 인권 민주주의 어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아이 어, 다층적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아젠다별로 다양한 층위에 맞춰서 복합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것이 현재 인도네시아 외교 전략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도네시아의 국제관계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도네시아 외교가 좀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제가 그 글을 보면서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물론 당연히 외교는 국익을 중심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자기네들은 외교란 사회적인 가치, 사회적인 차원, 사회적인 베이스 기출 기준 이런 것들이 기초를 하여. 대외적으로 그것을 관철시키고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독립, 주권, 인권, 평화. 그러니까 이걸 소셜 베이스드 디플로머시라는 표현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갖고 있는 굉장히 외교의 장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좋은 국내 정치가 좋은 국제 관계를 만들어 내는 것이 들 매우 중요하고 외교라는 것들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한 걸로 나야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보여준 사례들인데 과연 미얀마에서 미얀마 사태에서 인도네시아가 그거를 보여주느냐 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최경희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 인도네시아가 워낙 그또 말씀하실 거리들이 많아서 네, 그 열정적으로 또 열심히 설명을 해주셔가지고요. 이 최경희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전북대학교의 이진영 교수님께서 그 이제 토론해 주시고요. 또 플로어나 유튜브에 질문들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진영입니다. 아, 제가 3개월 전에 그 공개 강의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떨었었는데 오늘 다시 이 자리에서도 선생님들 앞에 서니까 떨리는 마음으로 약간 조금 네, 말이 잘안 나올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발표를 해주신 최경희 선생님께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초대해주신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가 오늘 이 세션에 참여하면서 굉장히 감동적이고 인상 깊었던 부분은 제가 학위 논문 주제가 아세안 지역협력체 회원국 확대 과정에 대한 비교 분석이었는데 오늘 이 국가들이 사실 그 아세안 창설 멤버였던 국가들 4개가 필리핀을 제외하고 4개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아세안 창설 이후에 첫 번째 확대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들어왔던 베트남 국가까지도 다 소개가 되어 있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인 세션이었고요. 그리고 먼저 일단 특히 인도네시아가 아세안을 창설할 때, 당시에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그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그 박사학위 논문 과정을 준비하면서 여러 선생님들의 글을 읽은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세션에 있어서 굉장히 재밌게 들었었고, 제가 잠깐 쉬는 시간에 최경희 선생님에게 혹시 이, 이걸 통해서 뭔가 성과물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를 살짝 여쭤봤는데, 그 이유가 제가 오늘 발표문에 대한 토론문을 작성하려고 최경희 선생님 글을 두 번을 읽었는데, 제가 어떤 파트에서 어떤 부분에서 토론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만성도가 높아서 사실 제가 최경희 선생님께는 좀 죄송할 정도로 토르몬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하루 반을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제가 먼저 요약을 해보면서 공부를 해보자 싶어서 챕터별로 요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약을 했던 이유도 아, 왜이 부분을 쓰고 다음에는 어떤 부분을 설명을 할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읽었는데 방금 이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글, 그글 내에서 질문과 답이 다 해소가 됐던 것 같고 이제 제가 코멘트라든지 뭔가 더 이제 디벨롭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보다는 사실은 최경희 선생님 글을 읽으면서 그냥 저의 궁금함 그리고 이제 어떤 부분들이 더 강조가 되었는지를 한번 더 정리하는 시간으로. 짧게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중간국이라는 거. 제가 중간국, 중경국, 중추국. 이 차이에 대해서 최경희 선생님 글에서도 충분히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봤을 때 중간국 인도네시아의 외교 전략, 그리고 그 외교 전략 내에서 반드시 국내 정치 상황이 고려가 되었고, 국내 정치 상황에 다이나믹스가 들어왔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웠던 부분이고, 특히 이거를 앞서서 이제 윤진표 교수님께서부터 이제 설명해 주셨던 단층대, 지정학적 단층대의 활성화라는 부분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글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잘은 이제 모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제정치의 구조적 설명을 할때세 가지 이제 분석 기준으로 나누었던 국제정치 체제, 그리고 국내 환경의 국내 정치 변화, 그리고 이제 개인 지도자의 역량 부분 또한 이 부분도 인도네시아의 맥락에서 굉장히 세밀하고 면밀하게 이제 분석하고 있는 것을 봤고요. 특히 흥미로웠던 점은 중간국의 양자적 외교 전략이라는 부분을 글 내에서 크게 세 챕터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사실 제가 처음 읽었을 때는 어, 너무 역사적 배경을 많이 쓴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뒷부분을 읽다 보니까 이 역사적 배경이 반드시 고려가 되어야지만 이 중간국의 외교 관계, 외교 전략이라는 게 설명이 될수 있고 설득이 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두 번째로 생각했던 부분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최경희 선생님 글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주장이라고 할수 있는 게 바로 사회에 기반한 외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기존에도 생각을 못했었고 이 글을 읽으면서 마치 하나의 큰 깨달음 같은 부분이었었는데 국내 정치가 중요하고 국내 정치 중에 지, 정치 지도자의 역량이 주도. 중요하고 정치 지도자에 따라서 외교 정책과 전략이 바뀔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다르게 보면 또 하나 이제 그 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에 기반한 외교가 충분히 인도네시아에서 반영되고 있다는 라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연구를 할때 많은 부분이 매칭이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고 두 번째로는 사실은 약간 이제 혼동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싱가폴 그 신재혁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을 때도 이제 비동맹 전략이라든지 비동맹주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있었는데 사실은 이 비동맹 전략이라는 것에 기반했을 때 본다면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다자주의 외교 전략이라는 게 오히려 한편으로는 이게 어 반대 전략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데, 어 서로 이제 같이 나, 양립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살짝 조금 이제. 어, 어, 제가 이제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질문 중에 하나였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떻게 보면 국제 체제라는 국제 환경이라는 거시적 담론은 상수처럼 작용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거그 국가의 외교 정책을 정하는데 혹은 외교 정책의 방향을 보여 주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이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재밌었던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인도네시아를 이제 제가 이제 많이는 못 봤지만 반자실라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데 사실 지금까지 이게 그냥 아 헌법인가, 그냥 뭔가 약간 관습법인가라는 이런 걸 생각을 했는데 이 글을 읽으면서 반자실라의 탄생 배경부터 그리고 그것이 나오게 되는 그 과정의 충돌 포인트까지 굉장히 면밀하게. 세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요약을 하면서 냉전체제의 지정학적 단층대 충돌에 있어서도 분명히 뭔가 흥미로운 점이 있을 거다. 복합강국 미국과 중국의 충돌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특징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요약해 가면서 질문을 만들어 갔는데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이 그 다음 장에서 계속해서 나와서 아, 이게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글이었고, 토론자에게 틈을 주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질문, 제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질문과,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하고 있는 연구와 관련돼서, 그,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최경희 선생님 글에 보면, 인도네시아가 취하는 미국과 중국, 인도네시아가 취하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략, 외교 전략에, 경제와 안보 분야에 있어서 비교를 해놓고 있는데 사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중국인들과의 그리고 중국과의 그 어떻게 보면 민족주의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쟁이라든지 충돌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가 계속, 계속해서 이제 제기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과연 이제 인도네시아 내에서도 어떻게 어, 다루어지고 있을지라는 게 생각이 조금 났었고요, 궁금한 부분이 있었었고 두 번째로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국의 외교 전략에 있어서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꼽자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세 가지로 국제 체제, 국내 정치 변화, 그리고 개인의 지도자의 영향을 다루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이다라는 게. 조금 명확하게 드러나 준다면 더 재미있을 것 같고 이미 충분히 이 글에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시기의 인도네시아 미국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걸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오늘 이제 발표에서도 나왔듯이 소프트 밸런싱 전략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자 협력을 다자주의를 설명하는 가장 큰 하나의 핵심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인도네시아가 다자주의라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점을 받고 있는데, 있다면, 왜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은 여전히 되지 않을까. 동티모르가 아세안에 들어온다면, 다자 협력이라는 게 풀이 조금 더 넓어질 거고, 이거에 대한 이제 제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끝나지가 않아서 답을 구할 수가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중간국이라는 거 동남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중간국이라고 위치를 지었을 때 그럼 이 중간국들이 모여있는 아세안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가? 아세안이라는 것은 지역협력체일 뿐만 아니라 단일 국가들의 의견이 취합되는 장소라고도 볼수 있기 때문에 이 아세안은 지역협력체가 가지고 있는 역할 또한 중간국의 그 외교 전략 내에서 한 번쯤은 제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진영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 차분차분 그 빈틈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네, 그 여기저기 찝을 걸다 찝어주신 것 같고요. 혹시 플로우에서 질문 없으신가요? 네, 선생님 질문 한분 계시고요. 뭐 유튜브에도 질문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 잘 들었고요. 최 박사님 아주 뭐 인도네시아를 그냥 역사적으로 뭐 외교라고 하면서 다 훑어버리셨네요. 저는 인도네시아를 보거나 갈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은 정말 지정학적으로 물론 중간국의 입장에서 보지만 이 나라 자체가 한 서너 개로 쪼개져도 전혀 자, 저기 저 이상할 거없다라고늘 생각을 해요. 그만큼 이제 큰 나라고 게다가 섬나라고 하다 보니까 소위 분열성이나 원심력이 엄청나게 많은 큰 나라죠.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나름대로 이렇게 인도네시아라는 이름으로다가 이렇게 꾸준히 이어져 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어, 뭐 굉장한 성취 거의 기적에 가까운 거다 솔직히 그렇게 생각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제 질문인데요 여기 보면은 뭐스카르노스아르또 시절 뭐 위도 어, 저기 조코이까지 여러 가지 이제 외교적인 전략과 방향 그 상황에 맞게 그 단층대에서 또 살기 위한 또는 뭐 어? 극복하기 위한 이런 여러 전략들을 방향을 설정을 했고 해 왔다 개발해 왔다 잘 들었는데요. 맨 마지막 문장에서 저도 이게 생각, 맨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하지만 이런 원칙과 방향을 국제적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구현해내기에는 아직도 인도네시아의 외교 자원과 역량은 부족하다 이렇게 하고서 끝나셨어요. 그렇다면 이거예요 질문이니까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의 외교 자원과 역량 부족한 게. 많겠지만, 특히 어떻게 보시는 건지. 그래서 이런 방향과 원칙 같은 걸잘 실현해 내야 되는데, 아무래도 능력과 커패스티에서 떨어지니까 잘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는 걸리적거리거나, 그걸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그, 저희 지금 주제랑 관련이 있는 질문 한 가지를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미얀마 사태가 아직 진행 중이라서, 그, 좀 조심스럽긴 한것 같은데, 아세안의 건설적인 개입이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아세안의 건설적인 개입 외교가, 어좀 강해지거나, 이제 제대로 진행될 경우에, 이것이 이제 인도네시아의 외교에 대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 어떤 함의점을 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선생님께서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정도만, 네, 답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어, 이재은 교수님 너무 감사드려요. 그 사실은 제가 짜고 친고스톱이 아니라 사실 정말 신랄하게 비판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제, 그 이것을 좀 퍼블리시 하고 싶어 갖고 이제 이준 교수님이 아세안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조금 그리고 국제개발, 국제관계 쪽으로 굉장히 특화된 교수님이기 때문에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쉬는 시간에 잘 쓰셨다고 얘기하니까는 한편으로 마음에 들었는데 웬걸요? 질문은 굉장히 예리한 질문들을 많이 주셔서. 어, 그런 면에서는 지금 이제 제기하신 질문들 같은 경우들도 이 이후에 그를 완성도를 높이는데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도 인도네시아는 그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라고 하는 흐름을 계속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거를 비동맹 노선이 계속 유지되는 측면에서 그 1950년대의 의미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비동맹 노선으로 시작이 됐지만 그 아시아 아프리카라고 하는 정상회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이유는 아이 다자주의 외교라고 하는 하나의 틀 안에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 있는 것이 인도네시아의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에 거주는 중국인. 아 우리 그 인구 대비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 통계청에서 10년에 한 번씩 그 인구 센서스를 하거든요. 어, 그랬을 때 전체 인도네시아에서 그 중국계 인도네시아인이라고 하는 비율이 어, 제 기억으로는 1%, 1%, 근데 우리는 지금 4%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4%로. 흔히들 4%, 근데 이제 국부가 그거를 어 물리적인 수치로 얼마나 될 거냐라고 하는 것 중에 60에서 70%는 차지하고 있다라고들 얘기해요. 인구의 4%가 국가 인도네시아 부의 6 0에서 70%.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 중국인이라고 하는 위치라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고 있죠. 아,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 식민지, 일본 식민지서부터 시작해서 이주한 인, 아, 중국인들이 토착인들을, 즉, 인도네시아인들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끌어안는것 때문에 아주 역사적으로 고리가 있었고 또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그 분풀이를 우리가 중국계에 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놀라운 변화는 뭐냐면요. 민주화 이후에 이것도 그들의 위치도 위상도 많이 변했다는 얘기예요. 사실 기존에는 중국계 인도네시아라는 거에 고유한 종족 이름이 없었는데, 유도연의 정부 들어서서 그 중국기 인도네시안 고유한 종족 이름, 그리고 이제, 춘절, 임넥도, 내셔널 데이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국립대학도 자유롭게 가고 국 장관직도 많이 수용하면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 조코이 대통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따라서 국내 정치에 있어서 인도네 아, 중국계에는 많은 위상이 달라졌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IMF 외환위기 이후에 아, 이 중국이 대동남아 경제 영향을 차지하는 것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달라졌는데 바로 거기에서 내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이 중국, 이 중국을 밸런스하기 위해서, 해칭하기 위해서 미국을 끊임없이 끌어들이는 것이 바로. 인도네시아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 이제 신유란 교수님이나 배근철 교수님이 이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출범하는 과정에서의 글들을 굉장히 많이 쓰셨던 기억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까 싱가포르는 인도를 끌어왔다고 하는데 인도네시아는 미국을 적극적으로 끌어온 거고 사실 그게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의 견해와는 전혀 다른 부분인 거죠. 어, 저는 분명히 그런 부분에서 인도네시아는 미중 관계 내에서도 그런 고민과 우려하지만 분산 전략을 하고 있다. 해칭 전략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이 중간국의 외교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뭐냐? 저는 국내 정치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도연호가 또 조코이가 어떠한 그 이제 정책을 갖고 대통령이 됐느냐? 그게 대외적인 영향력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왜냐면은 저는 이제 민주주의 국가들이 갖고 있는 이 사이클이 실제로 국제 정치에서 발휘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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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순환적, 서큘레이션이라는 질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전히 어떤 리더가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대외적인 중간국의 외교 전략은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런 정도만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윤지표 교수님이 말씀하신 고 문장, 제가 있잖아요. 고 문장을 쓸까 말까 하다가 썼는데, 왜냐면 너무 가능성과 미래의 얘기만 하는 것 같고, 정말, 이렇게 실질적으로 정말 인도네시아 그렇게 외교를 잘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사실, 이 지금 미얀마 사태 때문에 정말 그러냐라고 얘기를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저는요. 실질적으로 인도네시아는 중경국이라는 개념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레이트 파워 우리는 강대국이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때 강대국은 지금의 미국과 중국의 강대국이 아닌 아까 말했죠. 가치 중심적이고 그러니까 그들이 러니까그 생각하는 것들을 국제정치에서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 세계하고도 계속 접촉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왜안 되는가 저는 경제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지금 유드노 조코이 대통령으로 쭉 이어지는 이제 경제 개혁과 발전 전략, 즉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건 샤리아 경제로의 전환. 아, 그러면서 이제 2045년에는 세계 경제 대국 7위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실현이 가능하면 사실은 새로운 질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경제력에 있다 실질적인 파워를 가능하게 하는 경제력이 있다는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세안의 건설적 개입이라고 하는 이어 이것들이 이 미얀마 사태에 얼만큼 될 것이냐 제가 지금 그래서 오르, 이 글을 준비하면서 지금 이제 미얀마 상황에서 돌아가는 아세안 국가들을 봤었을 때 우리가 기대해야지. 기대와는 달리 전혀 움직이고 있지 않다라는 걸 보면서 정말 자괴감을 많이 느낀 거죠. 그런데 태국도 국내 정치 상황에서 안 되는 거고. 그래도 가능한 인도네시아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의장국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그 사실. 그러면서 그 기사 글을 보니까 적어도 이제 4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국면에 대한 해결을 4월이나 5월 초 안으로 하려고 하는데 어, 그, 2월에 제기했었던그 재선거 있잖아요. 일단 인도네시아는 군부와 시위자 사이에서 중재안을 제시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인도네시아 스타일인 거거든요. 일단은 미, 미얀마 군부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선거를 불복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 이, 다시 재선을 하자라고 하는 카드를 제시했었는데 미얀마 시위대들은 그걸 노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미얀마 전공적인 우리 박원호 교수님 발상 자체가 불순하다고 <laughs> 왜냐하면 미얀마 시민들이 어, 요구하는 거는 그 결과에 대한 온정적인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이 군부를 얼마큼 컨트롤해낼 수 있을 것이냐가 굉장히 관건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도네시아가 그런 현실에 벌어지고 있는 그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들이 좀 깊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방법이 뭘까 하는 계속 제가 추적을 하면서 아, 이것이 건설적인 개입을 통해서 극복이 된다 그러면 정말 한번더 실현 가능한 거고 아니면 중국과 미국의 이 복잡한 전개에서의 이것들이 전개됐을 때 붕괴되는 아세안을 봤었을 때 정말 지정적 단층대 충돌이나는미국과 중국이 아세안에 어떤 영향을 부정적으로 미쳤는지를 역사적으로 볼수 있는 굉장히 개가 되지 않을까 이상입니다.